개혁 미래당. 여기 개혁 신당인데 개혁 미래당의 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왜 개혁 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저희는 가치와 비전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정책 이것으로 합당을 서로 합의를 하고 합당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 연합의 합당은 그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부터 국민들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개혁 미래당 여기 개혁 신당인데 개혁 미래당의 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국민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개혁 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네.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.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사실 저희는 굉장히 열어놓고 지금까지 한 달여간 그런 어떤 빅텐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대표자를 보내고 이렇게 논의를 지속해왔지만은 가장 제가 그 과정 중에 아쉬웠던 것은 야인자 대표님과 제가 뭐 과학기술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지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불만도가 높고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심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를 으뜸에 놓고 고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오늘도 확인했지만 젊은 세대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비전이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미래나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도 미래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던 만큼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